예, 지난 20일 필리핀에서 살해된 50대 교민 수사를 위해 사상 최초로 현지에 파견된 우리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살해된 교민은 동거녀 앞에서 6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필리핀 바탕가스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가장 바깥쪽 톨게이트에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한국인 57살 조모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4인조 복면 괴한이 탄 차량입니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 경찰 수사팀 4명이 42시간 분량의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한 겁니다. 발생 현장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거나 국도를 통해서 와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조금 외진 곳이기 같고요. 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45구경 권총과 22구경 소총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괴한들은 조 씨의 집에 침입해 조 씨와 동거녀를 포박하고 현금과 가전제품 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괴한 가운데 한 명이 동거녀 앞에서 조 씨에게 권총 등으로 총알을 6발 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부살인에 대한 가능성은 확보가 됐죠. 저희가 특정하는 용의자의 연관성은 아직은 Whatever information that you give us now that can help the investigations, we promise. 조 씨는 현지인 전부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